아이들 이렇게 보면, 철이 들었다는 아이들 보면, 왠지 대견하면서도 좀 짠한 마음. 그래서 제가,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, 또, 채안이 보면서 한 번씩 들 때, 적어 놓은 생각들이 하나 있었어요. 그게 김채안, 너는 알거다 알면서도 철이 들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. 아이들이 철이 든다는 것, 먹이 활동으로 또는 돈 벌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. 그래서 웃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알거다 알지만 웃으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채아나, 넌알거다 알면서도 철이 들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. 자, 일어나요. 갑시다.